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5월 12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 힘든 그런 또 하루를 보내셨는데, 시장이 사실 이제 빠지는 거야. 다양하게 빠지죠. 사실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사실.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오늘 시장에서 내용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또 반등을 좀 붙였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특징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내세우기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만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볼수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오르면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밀접하게 좀 연관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상당한 투매도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냥 맹목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다. 코스피가 1.4%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1%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24원 42전을 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외국인이 오늘도 2조 7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일하고 오늘 약 합쳐가지고 보면 4조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나타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것은 기술주에 대한 점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빠지고, 오늘 삼성전자 또 앞자리가 이제 바뀌는 7자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와 주식에 대한 다른 점,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부터 같이 한번 보면, 자, 기아에 대한 외국인들, 그리고 HMM, 녹십자, 코덱스 인버스, SK텔레콤, 지누스, LG하우시스, 삼성화재 순으로, 시장은 조금 낙폭과대군,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기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휴젤, 아프리카TV, LNF, 솔브레인, 인크로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개별적인 양상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또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악재가 있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생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포스코, CJ제일당, 그리고 현대위아 순으로 매기세가 좀 유입됐는데, 저는 여기서 좀 눈여겨봤던 것이 우리가 현대차하고 기아에 대한 매기세가 유입됐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우선 현대차하고 기아에 대한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달러화가 약세예요.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럼 달러화는 다시 한번 강세로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원자재 가격도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 상승폭이 그때부터는 좀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는 상대적 또 약세 기조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기점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밴드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1130원, 1150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 같은 1150원 이상에서 그에 따라 환율에 대한 극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그런 의미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일부,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최근 들어 낙폭이 상당히 컸다는 것도 있거든요.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를 좀더 연기금 입장에서 잡아줄 수 있는 움직임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뉴스 한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보였고, 경기 회복 조짐에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자, 우리가 원자재 가격과 이제 달러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치에 대한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달러라는 건데, 달러, 1달러에 대한 부분에서 뭐, 원자재가 1로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달러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낮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중에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자재를 달러에 맞춰가지고 무작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공급에 대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가치만 낮아졌기 때문에, 이 원자재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또다시 원자재 가격은 원상태로 내려오겠죠. 여기에 대한 반증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 2년 전부터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철강 관련해서요, 조강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전부터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한 번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9년 동안. 근데 이번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달러에 대한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9년 동안 이 조강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었고, 거기에 철강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면서 움직여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크게 반영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달러에 대한 약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도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공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오늘 뉴스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했다. 빅스 지수는 공포성 지수로 간다. 시장은 패닉이다. 자, 그런 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잡기 위해서, 잡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결국에는 유동성 축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중국은 현재 추가적으로 유동성 자체를 늘리지 않는 상황이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용 지표만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면 분명히 유동성 축소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장은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난다면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그 종목군들도 오늘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같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이 과연 이성적인 시장이었냐? 오늘 시장은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냐, 전체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오늘 시장은 성립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건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성밖에 없는데, 그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성을 보더라도 이틀 동안 이 외국인들에 대한 4조 7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타나는 것은 과한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옵션 만기 이제 내일인데요. 그때는 다시 한번더 시장이 일부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자, 이제 오늘 이제 8자가 좀 깨지면서 7자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가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뭐 일단은 추가적인 부분에서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규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까지 오고 있다 보는 거고,
사실 뭐 이게 뭐 솔직하게 감안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전부터도 이제 빠진다고 얘기했을 때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빠지는 거고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안타깝고 저도 이왕이면 오르는 주식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더 냉정하게 예상을 또 한번 해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와야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봐요. 우리가 항상 제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민감주들을 볼 때,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자리가 고가냐, 저가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나는 지금 자리가, 저가라고 보진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수출 지표 자체는 항상 2분기가 제일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2분기가 비수기 이후에 3분기, 4분기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점이 형성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비수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 여기가 지나면, 이 터널만 지난다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에 붙일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성립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가서는 안 돼요. 한 번은 강하게 차라리 강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확 뺐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일단은 7.5에서 7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자, 7자까지 모인다. 7자 부근까지도 갔다. 7점 초반까지 왔다. 그럼 은행으로 가자. 은행 가서 한번 시계 한번 질러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봐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니까. 어차피 또 하락을 하면 그것은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 빠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조종 없는 시장은 없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틀 동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이 대만 증시를 보면 자, 대만 증시는 우리보다도 더욱더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산업적으로. 이 대만 증시가 이틀 동안 빠진 걸 보면 지수예요. 지수가 빠지는 것이 5월 11일 날 4% 장 중에 그 다음 날 오늘 8%까지 빠졌어요. 8%까지 빠졌어요. 이대로 이 대만 증시 죽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 현재 이 기술주 산업 자체가 죽는 산업은 아니지만 현재 비수기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빠지고 난 다음에 3분기, 4분기에 다시 한번 더 저점을 찍고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15,0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는 그런 구간이 존재했다는 것은 다시 좀 돌려서 나갈 수 있는 이틀 동안 과한 하락이 좀 발생했지 않나. 대신에 돌리는 데까지는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밑꼬리가 길면 길수록 얘네들이 할수 있는 변동폭은 커집니다. 옆으로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해도 상관없고 또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횡보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시간적인 부분은 저는 걸릴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슬프고 스트레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그냥 아유 걱정 많이 되니까 던져버려야겠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위에서 살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빠졌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들이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장땡입니다. 좀더 빠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틀 동안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대부분에 대한 그 기술주들이, 미국 기술주 반등이 나왔지만, 테슬라는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2차전지 업황도 지금 이 뭔가 뭐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업황적인 부분 자체는 일부 뭐 수렴되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업황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그게 넘어갈 때 항상 이런 조정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장의 현재 키워드는 낙폭과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순환매,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급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단기 수급이 들어왔는 종목이나 또는 개인들에 대한 집중적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반등을 강하게 붙이고 또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움직임을 좀 더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LG화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뭐 빠지는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한번 바닥을 우리가 다졌던 3월 24일 부근에서 바닥 한번 다졌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부분에서 85만원 전후로 여기 이 자리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그것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모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차라리 모아갈 것 같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더 빠졌을 때요. 좀 더 빠졌을 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쌍바닥 패턴 찍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도 좀 넘어오는 양상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약세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만 사라진다면 다시 한번 달러는 강세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요.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건 원하는 약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기술주, 자동차주들이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흐름이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쉬어가는 구간일 뿐이고 업황적인 부분은 이상무, 현재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1월 달부터 주식에 참여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야 뭐 이런 시장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장의 본 모습이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원래 시장은 이래요. 원래 시장이 이랬습니다. 빠지는 날이 있고 또다시 거기에 따라서 또 오르는 날이 있죠.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장이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과하게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다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 자동차주 이런 주도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조정은 우리가 건전하게 어떻게 저점을 잡아갈까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살 기회가 주식은 오거든요. 그 기회가 지금은 오고 있는 과정 중 일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믿고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봐요. 자,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하락을 하면 제일 이제 뭐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뭘 하든 간에 주식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를 믿고 또 주식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 종목이 잘 간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하락이 나타났을 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또 반등이 또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대표님 가상화폐를 이을 거면 가상화폐나 뭐 주식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상화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뭐 둘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고 둘 다 뭐 투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 저 시장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는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쉽게 꺼지지 않는다 봐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도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이 기업들이 바뀌면서 내가 실생활에 대해서 편의성이 증대가 되고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오른다고 해서 내 자산은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가 순기능적인 부분 자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발전하고 커가면서 내 자산도 물론 늘어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도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없었으면 폴더블 스마트폰이 없었겠죠. 그리고 LG전자는 삼성전자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TV가 그렇게 보급이 쉽게 되지 않았겠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걔네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이런 한 번씩의 하락을 하면서 우리한테 뭐 슬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또 주식을 봐야 된다. 주식을 좀 더 건전하게 항상 투자를 하면서 좀 즐기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날도 있고 또 오르는 날도 있고 1년이라는 주식을 하다 보면 상승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더 무던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여러분들께 즐겁게 또 주식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시장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육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일찍 선착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원 힘입어서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오르든 또 빠지든 꾸준하게 제가 이렇게 한국경제TV 안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추천주들이 잘 가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직접 말씀드리겠고요. 뭐 주린이 투자자들이나 또는 좀 더 고수분들이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고 자, 뭐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또 6월달까지 또 강하게 내 계좌에서 살릴 수 있는 종목까지 받아보시면서 또 공짜로 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좀 더 즐겁게 만나뵐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